목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광복절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들을 흠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과 통일 찬송과 동일하게 일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로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르겠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새 찬송가 36장 통일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인아 대기한 복에 바쳐서 연유의 주 찬양. 대기한 복에 빠져서 마녀 지구이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은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것은 이름 높여서 마녀
성시교독 103번 나라사랑 다섯 번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가만하게 가리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옵사오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521장, 통일 찬송가 25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검은 눈조부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 있는 그 더러운 해질 하나 없이 붙여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에 헌정한 모두 내어버리고 우리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눈물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니와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고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배를 위해서 김종자 사모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을 또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빛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선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게 하루 속에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빛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문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빛교회도 올 한해도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예배를 드리려 나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가정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선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명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32절 말씀 김정자 사모 성경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가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을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의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했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받았네. 놀라운 손길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분명히 되네 주님 자시로 하네 놀라운 자신 되시려 하네 저의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우리의 가정 속죄가 되네 같이 찬양하네 놀라운 보혈 나의 구원하네 인도에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구원도 보여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다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신앙의 회복. 신앙의 회복. 네, 그렇습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3, 4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한 5만 개 이상 교회가 문이 닫았고 또 예배를 오전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뭐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구원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거하고 또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우리 한빛교회는 그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확진됐을 때도 예배를 계속해서
지켰던 사실을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몸이 아파서 어려워서 한 2년 동안 힘들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제가 회복하지 못해서 한 7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앙이 회복됐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전부 다 신앙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주일을 기다리며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섬기며 또 주의 종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안고 섬과 또 우리의 모든 모습, 모양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와 악을 행하는 것도 우리는 구분한 것입니다. 내가 죄 짓는 것 같지만 또 죄 짓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죄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어그러짐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공평하지 않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사람에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오늘 서론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발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욕심을 억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욕을 하든 말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채우려다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이나 법에 의해 욕심을 억제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이들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만약에 돈나무가 있으면은 가지의 끝에 달린 것까지 따려다가 욕심을 부리려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어요. 그 욕심을 다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버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도 보면은 죄를 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게 자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나 권력 권세나 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어기는 법을 만드는 것 같으면 법이 시행하기 전에 욕심을 미리 채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갖고 욕심을 채운다면 국민들로부터 크게 욕을 먹습니다. 학계에서 후학을 가르치거나 교계에서 절제와 발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웠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소속된 곳까지 함께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욕심은 갖고 있지만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면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의 의를
의지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한 욕심이어야 하고 욕심을 채울 때도 누구나 동의할 만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면 양심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방법을 바라고 계시는지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함을 믿고 따르시는 한빛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공의를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가졌는지 아니면 악한 욕망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행하는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채우려고 악하게 행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악한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악인을 하시지만 그래도 악인은 멸망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악인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단번에 심판하기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하나님이 바로 저기 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인이 악한 길로 가서 또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의 삶은 죽은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과거에 행한 공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그 과거에 아무리 공의를 행했다 펼쳤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의 사람 공의를 기억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악한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자를 통해서 선언하셨음을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평한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잘 모릅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옳다고 꾸미는 사람 또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일을 행한 대가를 벌을 받아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고 항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벌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서도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혹시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삼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에서 이렇게 우리 나라나 다른 데서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삼심제를 두고 있지만 나쁜 일에 분명하게 행함으로 자신의 죄과를 경감시키거나 벗어나라고 또 상급상에 항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법정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혹은 외부의 압력 때문에 옳은 일도 나쁘다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옳게 여겨서 하나님이 판단마저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판단에 마저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옳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당신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공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는 악함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또 의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느라 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온 유대와 이스라엘 이방인들 지금에 사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행한 대로 공평하게 처리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함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 직분자가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공평하게 대우하심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평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말씀 본문 25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하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길은 공평한데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행한 것을 얼마나 선한 것인지 혹은 얼마나 나쁜 일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3절에 이제는 내가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짓는 사람들 회개하게끔 만들고 또 그를 회개치 않으면 보응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것을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에 판단하기 때문에 왜곡하거나 잘못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걸림돌이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회복의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은 새로운 영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안에는 정의로운 못한 일이 또 악한 일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도 정의롭지 않고 평화가 깨지면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며 약한 사람이 슬픔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을 막아보고자 하나님이 신앙인을 부르셔서 선한 일을 촉구하고 하도록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조차도 어그러진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선포하는 사명자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신앙인도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일반인보다 더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이키는 일에도 더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킬수록 이익인 것입니다. 그만큼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은 죽음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셨느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같이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냐 어떤 사람이든지 멸망하지 않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조차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돌이키고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선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여 책임을 정의롭게 또 평화로운 사회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저희와 여러분은 사명을 갖고 행하시기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회개한 새 생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회개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면 죄악의 그를 폐망하거나 사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악한 모든 범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고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속의 욕망에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거룩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제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그런 복음 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었건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새의 만민께 참된 길에게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대 따라라 성리에 세계 만민이 나아 그가 주여 참 생명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때
백성들 두 함께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를 걸겠네. 어둠 밤이 지나고 동안 뜨리라 하나님께 보아라 조리 주 예수 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 분초마다 지켜주시고 동료같이 지켜주시는 이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들을 밟으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넘쳐나서 감사 예물 드리는 성결이 있습니다. 김세령 성도, 김순자 성도, 박용학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피와 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쓸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고 먹을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살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11조가 있습니다. 김정자 사모, 김선일 목사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토요 방송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도 하고 성수도 따라주고 이렇게 해준 분들 하나님 그 역하옵시고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참된 아버지의 복을 주셔서 성령이 나오는 대로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 드리고 구제하며 성교하며 나눠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회복하기를 바란다. 앞에 옆에 뒷사람 다 마주보면서 우리 모두 회복하시기를 우리 모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 20일 날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26일까지 토요일까지 필리핀 네 군데 집회를 하고 거기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품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물품 지원이나 물질 지원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이번 주까지 기도하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김우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은혜롭게 모든 걸 다 마쳤습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가 되었고 그분은 대한노인복지협회 회장이면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교회 담임을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의 목사님이 원래는 내일부터 이렇게 3일간 집회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몸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많은 분들이 휴가철로 인해서 참석할 인원이 없어가지고 9월달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수요일까지 연기가 됐으니 그 기간 동안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신학교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고 화요예배, 토요예배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참석해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일어서셔서 새 찬송가 635장 통일 찬송가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신앙을 회복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망각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박용학 성도와 김순자 성도, 김세령 성도 머리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